중국에서는 매년 재중동포 어린이들이 우리말로 노래와 글짓기 등 솜씨를 겨루는 대회가 열립니다. 올해는 특히 자신의 꿈을 위해 우리말을 배웠다는 1등 수상자의 사연이 화제였는데요. 이 재중동포 김지은 양의 특별한 우리말 사랑 지금 공개합니다. 올해 중학생이 된 재중동포 김지은 양. 학교를 마친 뒤 성악선생님을 찾았습니다. 어렸을 때부터 음악적인 재능을 인정받은 지은 양은 벌써 6년째 노래를 배우고 있는데요. 지은 양이 수업 시간에 배우는 건 중국 노래가 아니라 우리말로 된 동요나 가곡입니다. 중국에 살면서 점점 우리말과 멀어지는 재중동포 사회 아이들을 위한 수업 방식이죠. 민족 언어를 잊지 않고 더 많이 오래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. 그래서 아이들이 동요를 통해서 우리말 우리글로 예쁜 동심을 키워주면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우리 동요를 그냥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. 지은 양이 올해 중국 조선족 어린이 우리말 대회에서 노래로 1등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이기도 합니다. 7살 때부터 음악 교육을 받았던 지은 양은 그동안 꾸준히 노래와 웅변, 다야금 등 많은 대회에 참가해 실력을 선보였는데요. 그동안 대회에서 받은 상만 30여 개에 달합니다. 이렇게 다양한 재능을 갖고 있지만 이 소녀의 꿈은 단 하나. 바로 한국에서 아이돌 가수로 데뷔하는 것입니다. 꿈을 이루기 위해 준비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데요. 춤이나 노래 연습은 기본. 가장 시간을 들인 건 우리말 배우기였습니다. 평소 우리말 책을 소리내서 읽고 주말이면 예능 프로그램도 챙겨보는 등 우리말을 잊지 않기 위해 꾸준히 노력 중입니다. 한족 학교가 아닌 조선족 학교에 다니는 것도 우리말 실력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. 지은 양에게 우리말과 글은 어떤 의미일까요? 아이돌이 되자면 한글을 또 열심히 한글을 알아야 되고 또 능숙하게 말할 줄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아이돌을 하자면 노래가 한국말에 들어가게 돼서 한글을 더 열심히 배워야 그게 희망이 되어서 아이돌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인 것 같습니다. 저에게 한글이란 희망인 것 같습니다.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아이돌 가수가 꼭 될 거니까 저를 지켜봐 주시는 분들 저를 잊지 마시고 꼭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